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미연입니다. 왠지 마지막 경연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런지 지금 굉장히 가슴이 두근해가지고 아 모르겠어요. 약간 말도 잘 안 나와요 지금. 제 생각에 약간 이런 손 동작인 것 같아요. 이 라이언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동작들? 그리고 이 여섯 명이 각각 표현하는 그 각자 다른 개성의 라이언? 그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아 진짜 처음에는 겁이 많이 나고 좀 무서웠었어요. 이렇게 대결을 하고 경연을 펼치고 한다는 게. 근데 하면서 진짜 너무 재미있었고 언니들, 동생들, 친구들도 막 많이 알게 되고 이렇게 저희가 팀으로서도 많이 대화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왕 사자입니다. 제 신발 봤어요. 안녕하세요. 신발 어디게? 킬러망방 대기실. 약간 코가 막혀가지고 지금 입술로 숨 쉬고 있습니다. 그럼 술을 하러 가요? 이따 봐요. 진짜 어색해. 안 어색해 보여. 너무 긴장해요. 리허설 한 뜻으로 하면 돼. 그쵸? 리허설 잘해야 돼. 주아 여기. 제발 여기 중심 잡아야 돼. 머리가 안 걸렸어. 거기서 짱. 왜냐면 제가 저희 뒤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었잖아요. 뒤에서 볼 수 있다. 아까 괜찮아.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찾았어요. 아 진짜. 나 무서워 죽겠어. 연습할 때 항상 이거 할 때 이렇게 할 때. 그래 거기 세게 하니 멋있어. 세게 해 한번 딱 마시다가 와서 넘어지면 어떡해. 어떡해 언니 책임져줘야. 그리고 머리가. 맞아, 머리가. 슈아가 뭔가 엄청 잘했는데 머리가 자꾸 방해해가지고. 머리가 자주. 너무. 정말 이상하게. 이렇게. 너 항상 이렇게. 아니 힘 줄려 했는데 맨날 이상하게. 아니 퀸. 지금 만들어 할 수 없어. 아까 진짜 서 이래서 약간 삼각. 그냥 이렇게. 만들어 안 되네. 아까 진짜 어떻게. 이게 마음대로 하지 마. 이렇게. 이거 손가락만 이렇게 빠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라이언 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곧 생방 한 몇 시간 전인데 저는 뭔가 약간 별로 안 떨리는 느낌. 저는 지금 그리고 오랜만에 머리 붙여서 기분도 좋고 빨리 네버랜드한테 우리 라이언 무대를 보여줄 생각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스탠바이 할게요. 여러분 오늘 무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우리가 원래 보폭이고 둘이 조금 빨리 나가다 생각해. 퀸도 여태그 떨렸어요. 여태그 선배님들 앞에서 하는 거 너무 떨렸어요. 만터 이거 할 때
이제 나갔을 때는 여기 열었는데 안 열었어. 그래서 아쉬웠어. 그 머리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됐어. 제가 원래 몰랐어요. 이걸로 통해서 진짜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없다니까요. 와 진짜 이게 진짜 모니터랑 현장 달라요. 저희가 어땠어요? 멋있었어요? 더 빨리 해야죠. 그렇지. 거기 멋있었어요? 거기 다 멋있었죠? 네. 아 진짜 왜 안 열어? 일단 열고 싶었는데 이거 아침에 리허설 할 때 이거 쭉 열었어. 그래서 나갔는데 엄청 멋있어요. 그래 방금 영수도 할 때는 성공 안 했어요. 너무 아쉬워. 제가 너무 계속 못해요.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아이 봐봐. 빵! 빵 났어. 그러니까 열심히 내지 마요. 열심히 내지 마요, 여러분. 열심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럴 때마다. 기대하세요. 왕차자 오프닝 기대해주세요. 자신 있습니까? 자 예상 순위. 예상 순위는 안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저는 순위 나버렸어요. 순위 상관없어요. 순위는 상관없이 그냥 재밌게 잘 하면 돼요. 그냥 아까 런스루 할 때 그만큼 나왔어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버랜드 여러분 우리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아이들 가자요. 화이팅. 저희 댄스 오브 한번 찍어주세요. 거기까지 써있어요. 다섯 멤버 아니었으면 자신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어. 나는 진짜 진심이야. 진짜 부러워. 항상 진짜 너무 고맙고 너네 때문에 항상 힘이 생겼고. 위에 하나 둘 셋 파이팅. She is a lion.
아쉬워서 아직도 뭘 실수는 정말 모르겠어. 맞아. 이분은 진짜 수업을 잘했어. 그럼 우리 이제 다 잘했어. 할 필요 없어. 자, 이런 엔딩 멘트 지금.